이제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플루언트에 있는 메시를 더블 클릭합니다. 메시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제너럴 메시로 메시를 생성하겠습니다. 메시가 생성된 다음 T자형 관의 위쪽 부분에 있는 유동 부분의 면을 클릭함 셀렉션합니다. 이후 우클릭한 다음 크레인 네임 셀렉션으로 이 부분에 대한 셀렉션을 생성하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인넷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T자형 관의 밑에 있는 두 부분에 대해 아웃렛을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끝을 누르고 우클릭하여 크레인 네임 셀렉션으로 들어간 다음 아웃렛-1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면을 누르고 우클릭 크레인 네임 셀렉션 아웃렛-2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프 안쪽에 있는 플루이드 파트를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프 안쪽에 있는 면을 셀렉션하기 위해서입니다. 컨트롤로 다중 선택을 하여 파이프 안쪽에 있는 면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후 우클릭한 다음 크레인 네임 셀렉션 그리고 이 안쪽은 파이프 이널 월이라고 셀렉션의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바깥쪽 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중 선택하여 클릭하고 크레인 네임 셀렉션 여기는 이제 파이프 아우터 월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플루이드 파트를 보이게 한 다음 셀렉션을 바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플루이드 파트를 클릭하고 우클릭 크리에이트 네임 셀렉션 그런 다음 여기는 플루이드 도메인이라고 네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파이프 부분을 클릭하고 우클릭 크레인 네임 셀렉션 이 부분은 솔리드 파이프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쉬 생성과 메쉬의 각 부분에 대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메쉬를 생성하신 다음 이제 프로젝트 스케마틱을 보았을 때 메쉬가 아직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우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금 작업한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돼서 체크 표시가 뜨게 되면 이제 셋업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더블 프리시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플루언트를 시작합니다. 플루언트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메시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종류는 현재 트랜지언트가 아닌 스테디이므로 스테디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스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에너지 이퀘이션을 OK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스커스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라미나 플로우로 되어 있는데 K-Epsilon 난류 모델을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Near World Treatment에서는 Enhanced World Treatment를 사용하고 OK를 눌러 난류 모델에 대한 설정을 끝냅니다. 이제 Material을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매테리얼을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플루이드의 에어 하나랑 솔리드의 알루미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크레이드 앤 에딧을 누르시고 FLUENT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워터 리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카피한 다음 클로즈를 누르고 Change and Create를 클릭하여 리퀴드 워터에 대한 물성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FLUENT를 다시 누르고 플루이드에서 솔리드로 그런 다음 스틸을 누르시면은 스틸의 물성이 나옵니다. 이후 스틸을 카피하고 클로즈 하시면은 이렇게 스틸 물성이 들어오고 Change and Create을 통해 스틸 물성 또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존 컨디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플루이드 도메인과 파이프 도메인이 있는데 우선은 플루이드 도메인의 물성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플루이드 도메인의 매테리얼이 현재 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퀴드 워터로 바꾸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도메인 역시 물성이 현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스틸로 바꾸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하고 인넷을 더블 클릭하면은 인넷의 속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넷의 속도는 0.1m/s로 임의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인넷의 온도는 300K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웃렛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렛 조건을 눌러보면은 이제 아웃렛이 0파스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렛 다시 2 또한 이제 0파스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월 컨디션을 정의하겠습니다. 우선 서멀에서 서멀 컨디션이 커플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매테리얼 네임이 알루미늄에서 스틸로 바빠지게 스틸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파이프 이너 월 섀도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서멀 컨디션이 커플드로 되어 있는 걸 확인 후 매테리얼 네임이 스틸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후 OK를 눌러 이 부분을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 아우터 월을 더블 클릭한 다음 서머 컨디션을 템퍼레처로 수정하고 이때 외부의 템퍼레처를 20도씨인 293K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은 알루미늄이 아닌 스틸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 월 컨디션에 대한 설정을 마칩니다. 이제 솔루션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리스케어 셀 베이스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린가우스 셀 베이스드로 바꿉니다. 이제 모니터 3를 눌러보시면은 레지디얼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디얼은 현재 다른 것들은 다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되어 있지만 에너지 혼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에 맞춰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더블 클릭하고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런 캘큘레이션을 더블 클릭하셔서 런 캘큘레이션에 들어온 다음 맥시멈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을 저희는 100번 이터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alculate를 누르면은 FLUENT가 계산을 시작합니다.
척이 완료되면 플루언트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레저트를 더블클릭하여 포스트 프로세싱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의 단면을 설정하기 위해 로케이션에 플레인, 네임은 그냥 플레인1으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y지축이기 때문에 메소드는 yg-plane으로 하고 x축에서 얼마 옵셋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0m로 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거 역시 컨트롤1으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케이션은 인맷이 아닌 플레인1으로 설정하시고 넘버 오브 컨트롤스는 임의로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플라이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ariable을 pressure에서 temperature로 바꾼 후 apply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온도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노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유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역시 스트림라인 1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타트 프롬은 플레인 1을 셀렉하시고 포인트는 25개에서 50개로 임의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런 다음 벨로시티를 넣으시면은 다음과 같이 유선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컨투어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에서 컨투어를 클릭하셔서 끄시면은 다음과 같이 유선만 볼 수 있습니다. 50개가 좀 적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200개로 늘리셔서 더 많은 유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50개만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셔서 스트링을 누르시고 속도를 좀 느리게 낮추신 다음 플레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유체가 어떻게 흐르는지 파티클을 따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관 해석 다섯 번째 예제인 피자 배관 내의 정상 상태 연류동 해석 예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